ATM 코리아. ATM 코리아는 국내 및 해외 운송 시 화물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화물 보호 안전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운송 도중 빈 공간에 의해서 화물이 움직여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컨테이너 내부에 넣는 완충 역할을 하는 컨테이너 에어백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선호하는 원 제품의 구성은 타사 대비 공기 주입 속도가 3배 빠른 공기 주입구와 외피는 폴리우븐, 내피는 기밀성을 높이기 위해 폴리에틸렌과 폴리아미드를 배합하여 제작을 하였습니다. 국내에서 선호하는 원플러스 제품의 구성은 타사 대비 공기 주입 속도가 3배 빠른 공기 주입구와 외피는 크라프트지, 내피는 기밀성을 높이기 위해 폴리에틸렌과 폴리아미드를 배합하여 제작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ATM 코리아의 국내 유일한 에어백으로 넓은 공간을 보호할 수 있는 스퀘어 제품의 구성은 타사 대비 공기 주입 속도가 3배 빠른 공기 주입구와 외피는 폴리우븐, 내피는 기밀성을 높이기 위해 폴리에틸렌과 폴리아미드를 배합하여 제작을 하였으며 특히 일반적인 에어백과 다르게 공기 주입 시 타원형이 아닌 사각형 모양으로 부풀어 보다 넓은 공간을 커버하는 데 용이합니다. 에어백 공기를 주입할 때 사용하는 에어건은 컴프레셔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에어건과 ATM 코리아의 최신 기술이 반영된 배터리 충전식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에어건으로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운송 도중 화물이 앞뒤 좌우로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주는 코드 스트랩이 있습니다. ATM 코리아의 코드 스트랩은 폴리에스테르 섬유에 폴리머 코팅을 적용했기 때문에 강력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드러워 설치에도 용이합니다. 스트랩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트래핑 방법입니다. 파이프나 드럼통 등 제품 자체를 단단하게 고정, 하나로 만들어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크로스 래싱 방법입니다. 컨테이너 내부의 화물을 X자로 고정하여 화물이 앞뒤로 움직이는 것을 방지합니다. 세 번째는 안정성을 가장 높인 플로어 래싱 방법입니다. 사이드 스트랩을 사용해 화물 전체를 감싸주어 앞, 뒤,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방지합니다. ATM 코리아는 화물의 높이와 중량, 그리고 빈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적합한 에어백 종류와 규격을 컨설팅해드리고 있으며 고객들의 화물이 파손 없이 안전히 완벽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ATM 코리아는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Your solution for cargo protection. ATM 코리아.